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무신정권 이야기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신정권 말기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고려 원종은 친몽골 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원종이 몽골에 친조를 하고 돌아왔을 때 개경에서는 궁궐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죠. 몽골의 요구에 따라 개경으로 환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김준이 고려 조정에 실권자 행세를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환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 원종은 몽골과의 항전을 주장하는 이 무신 정권의 반대에 부딪혀서 몽골이 요구하는 개경 환도를 비롯한 여러 복속 조건을 마음대로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김준은 몽골에서 온 사신들의 대접을 소홀히 하고 몽골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계속 몽골을 거슬렸기 때문에 친몽골 정책을 추구하는 원종과도 계속 대립하게 되었죠. 1268년 몽골에서 송나라 정벌을 위해 고려에 원군 요청을 했는데 이때 김준 부자와 또 김준의 동생 김충이 직접 원병을 이끌고 오라는 요구를 합니다. 김준은 자신이 몽골로 가면 당연히 권력에서 밀려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원종에게 몽골 사신을 죽이고 더 깊은 바다가 있는 섬으로 옮기자는 요청을 했는데 원종이 이 말에 찬성할 리가 없었죠. 이에 김준이 장군 차송호에게 임금이 굳이 거절을 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는데 차송호가 무슨 걱정이십니까? 왕손이 지금 임금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종친을 왕으로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원종을 폐위하자고 권유합니다. 자, 이 말에 김준은 동생 김충과 논의를 했는데 김충과 도병마 녹사 엄수한 등이 아 그건 안 될 것 같다 너무 위험한 일이다 하며 반대를 해서 실행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후에도 김준은 계속해서 원종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김준은 자신이 몽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몽골에 입주하지 않은 것에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다섯 교파 스님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 불공을 하며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정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두려움 때문인지 미신도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방이라는 요사스러운 무당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요방은 김준의 집을 출입하면서 나라의 일에 대한 기흉을 점치고 있었는데 김준의 이 권력에 기대어서 큰 권세를 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요방을 요부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요방에 대한 일화를 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김준은 최후의 사저 이 진양부가 많이 부러웠던지 권력을 잡은 후 이웃집들을 모두 다 철거해서 자기 집을 더 크게 지었는데 엄동설안에도 더운 삼복에도 밤낮으로 공사를 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넓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김준의 처는 오히려 불만을 가지면서 아, 대장부의 안목이 이렇게 작아서 어떡하나요? 하며 더 큰 집을 짓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김준의 처는 택주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왕비가 누릴 만한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김준은 이렇게 새로 지은 집에 안심이라는 첩을 드리려 했죠. 안심은 원래 최후의 첩이었는데 김준과 사통을 해서 김준이 유배를 가게 만들었던 그 여인입니다. 새로 지은 집에 안심을 드리는 것이 무조건 싫었던 김준의 처는 그런 일은 요방에게 물어보고 하세요 라는 말을 했고 김준은 요방에게 안심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 요방과 김준의 처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새로운 집에 옛날 요기가 들어오면 망하오 라는 대답을 했고 김준이 안심을 드리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었죠. 그런데도 김준의 아내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사람을 시켜 안심을 살해합니다. 김준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택주라는 칭호를 걷어버렸다고 하네요. 한편 김준을 비롯한 무신 정권과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던 원종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김준에게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지 고심 끝에 김준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원종의 뜻에 따라 김준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사람은
무신 이면이었습니다. 이면은 최희를 죽일 때 김준과 함께 했고 김준에게 목숨을 빚진 적도 있었는데 그를 배신하기로 한 것이죠. 이면은 힘이 아주 세서 장정 몇을 한꺼번에 때려 눕힐 수 있었고 춘열을 잡고 지붕 위로 뛰어오르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군 송원상의 졸개로 들어갔다가 송원상이 사망을 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후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의용대를 조직해서 이 몽골군을 물리친 전력이 있어서 대장직을 얻게 됩니다. 이후 이면이 결혼을 했는데 이면의 부인은 아주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미모에 반한 마을의 세력가 임효우가 이면의 아내를 깨어 간통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 분개한 이면이 또 임효우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겁니다. 자, 이에 화가 난 임효우와 시비가 붙었고 임효우가 이면을 고발하게 되었죠. 세력가 임효우의 협박으로 이면은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준 이면의 기계를 높이 사서 그를 살려주고 자기 휘하에 두고 낭장을 시켜줍니다. 자, 이에 이면은 김준의 은혜를 입었으니 아버지처럼 따르겠습니다 하며 김준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김준의 아들과 땅 문제로 얽히면서 이면과 김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김준이 고려 각지의 땅을 차지하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면 역시 이 기회를 놓칠세라 땅 따먹기에 나섰죠. 그런데 같은 땅을 두고 김준의 아들과 다툼이 일어났고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김준 일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살아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죽은 뒤에 말해 무엇하랴 이면을 그냥 둘 수 없다 하며 이면을 제거해야겠다는 암시가 담긴 말을 합니다. 이후 이면을 적대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다 이면의 처가 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김준이 정말 형편없는 여인이군 전에는 간통을 하더니 이번에는 종을 죽여 하며 이면의 처를 귀양 보내려고 했죠. 이면은 이제 김준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던 원종 이면을 깨어 김준을 살해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면은 큰 몽둥이를 개짝에 넣어 선물인 것처럼 꾸민 뒤에 궁궐 안에 숨겨두고 언제든 김준이 궁궐에 나타나면 죽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둡니다. 자, 그리고 몽골 사신을 전멸할 때 김준이 나타나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날 김준 일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안감에 몸을 떨던 원종이 병석에 눕기까지 했죠. 하지만 김준은 원종의 병문안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에 이면은 환관 최은 김경을 김준에게 보내서 왕명이라며 김준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1268년 12월 왕의 부름에 궁궐로 온 김준과 김준의 동생 김충 결국 이들은 이면 일행의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김준은 쓰러지면서 이면에게 네 이놈 너를 구해준 아비도 몰라보느냐 하고 외쳤다고 하지만 이면은 김준을 외면해버리죠. 당시 김준은 60대의 나이였는데 정권의 전임자들과 같이 살해되게 되었네요. 자, 이 전임자들에게 살해되는 것은 무신 정권의 전통인 것일까요? 자연사를 한 집권자를 빼고는 다 다음 권력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네요. 김준이 이렇게 살해당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김준을 살해한 이면이었습니다. 이면은 야별초를 풀어서 김준의 자식들과 측근들을 잡아서 살해를 해 후한을 없앴고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후 김준을 죽이는 데 함께했던 환관 김경 그리고 최은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국왕의 측근이었던 어사대부 장계열 대장군 기온을 섬으로 유배 보내면서 이 원종의 손발을 자르는 작업을 합니다. 이면 역시 몽골에 항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개경으로 수도를 환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죠. 어렵게 잡은 권력을 왕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면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삼별초와 도방의 군사들을 완전 무장시켜서 대거를 장악하고 문무백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문무백관들을 이끌고 원종의 동생 안경공 창의 집으로 가 그를 데리고 궁으로 돌아온 뒤 즉위식을 거행하고 안경공을 새 국왕으로 세우고 이면은 스스로 교정별감이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원종의 아들 태자 심이 몽골에 갔다가 귀국을 하는 도중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태자는 곧바로 몽골의 칸 쿠빌라이에게 돌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죠. 자, 그러자 쿠빌라이는 원종과 태자 그리고 그 일족 가운데 해를 입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절대 용서치 않겠다는 내용의 조서를 고려에 보냅니다. 또한 쿠빌라이는 이면 안경공 원종이 함께 몽골로 와서 자신의 앞에서 직접 그 상황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마땅한 대비책이 없었던 이면은 다시 원종을 복위시키게 되는데요. 원종을 폐위한 지 5개월 만의 일이었죠. 자, 이 일로 쿠빌라이는 이면과 원종, 안경공 창을 원나라로 소환을 했는데 불안감을 느낀 이면은 자신은 몽골로 가지 않고 자신의 아들 임유관을 보내게 됩니다. 임유관은 쿠빌라이에게 직접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면은 각 지역에 삼별초를 보내 백성들을 산성과 섬으로 이주시키고 몽골과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원종이 몽골의 군대를 이끌고 항복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면은 근심과 울분으로 등창이 나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김준을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한 지 1년 남짓 만에 사망을 한 것이네요. 이후 이면의 아들 임유무가 교정별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임유무는 원종과 대신들이 개경환도를 결정을 하자 백성들까지 동원해서 환도를 못하게 막고 몽골군과 항전하기로 하죠. 끝까지 대공황전을 하겠다는 의지로 김문비 장군에게 삼별초를 거느리고 교동도에서 몽골군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고 백성들에게도 항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무신들조차도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몽골군과의 전쟁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원종은 고려에 돌아왔음에도 서경에 머물면서 상장군 강화도로 보내 개경으로의 환도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후 강화도 내에 있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고 임유무는 홍문계, 송송내 등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름을 홍규로 개명을 하는 이 홍문계는 임유무의 매부, 그러니까 이면의 사위였는데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느끼고 임유무를 살해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이후 임유무의 형제 유관, 유거, 유제 등이 사로잡혀 몽골로 압송되면서 드디어 무신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270년 5월 원종은 개경으로 돌아갔고 장군 김지저가 원종의 명을 받고 강화도로 갑니다. 김지저는 자 이제부터 삼별초를 해체하니 각각 해산해서 생업을 찾으라 라는 명령을 하달했고 삼별초의 명부를 회수해서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삼별초는 대몽항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삼별초의 군사들이 봉기를 한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개경한도를 한다는 것은 몽골의 무릎을 꿇는 일이니 이를 거부하고자 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그동안 반몽골 노선을 걸었던 무신 정권에 충성한 군대인 삼별초이기에 몽골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두 번째 이유일 겁니다. 삼별초는 몽골 침입 직전인 1230년 당시 집권자인 최후에 의해서 만들어진 야별초에서 기원하고 있는데요. 자별초와 우별초로 나뉜 이 야별초에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온 사람들로 구성된 신의군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군대로 모두 최씨 집권기에 창설된 부대입니다. 자, 이 삼별초는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으로 큰 권력을 누린 듯 했지만 무신들의 정권 쟁탈에 동원되어야만 했고 또 말단 병사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삼별초군은 이 무신 정권을 잡고자 하는 이들의 이용 도구가 되어서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면 전임 권력자를 제거하는 도구로 쓰이면서 계속 살아남고자 했는데요. 무신 정권의 마지막 집권자 임유무 역시 이들에 의해서 제거되었죠. 이들이 이렇게 임유무를 죽인 것은 원종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인데 임유무를 제거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갑자기 개경한도가 결정이 되면서 소규모로 봉기를 시작했다가 그 규모가 더 커지게 됩니다. 삼별초는 국가창고를 점령하고 개경한도에 반발을 했는데 원종이 강화도로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개경으로 들어가 버렸고 또 삼별초를 해산하라는 명까지 내린 겁니다.
만약 원종이 강화도로 들어와서 삼필초와 협상을 하고 삼필초가 원종을 호위해서 만약 개경으로 한도를 했다면 삼필초는 사직호위라는 대의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아마 봉기의 깃발을 내렸을 것인데, 몽골의 군사들이 먼저 개경으로 들어가고 이 국왕이 바로 개경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삼필초는 고려 국왕에게서 버려진 것이죠. 더구나 원종은 삼필초의 명단을 또 가져갔으니 이 명단이 몽골의 손에 넘어간다면 삼필초는 피해 숙청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당시 몽골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고려의 군대를 징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삼필초 이 군사들을 일본 원정에 동원하려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어서 삼필초의 군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삼필초 군사들은 반란군이 되었고 장군 배중송과 야별초 지휘자 노형이가 이들을 지휘하게 됩니다. 배중소는 사실 삼별초의 지휘관이 아니라 무신 정권에서 소외된 무장이었지만 이제 삼별초를 지휘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오랑캐 군대가 쳐들어와 백성들을 살육하고 있다.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자 모두 대궐 앞에 모여라. 배중소의 이런 외침에 삼별초 군사들 뿐만 아니라 강화도 내 백성들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배중소는 강화도 가나에 있던 책과 문서를 찾아서 모두 불태우는데요. 토지와 노비 문서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니 이런 모습에 일반 백성들, 하층민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를 타고 강화도를 탈출하려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타는 바람에 배가 침몰하는 등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삼필초 군사들은 사람들이 섬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무기창고를 털어 반란의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왕손인 승하오 왕온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관부도 설치를 하죠. 그리고 원종 11년인 1270년 6월 3일 삼필초 세력은 강화도에서 봉기한 지 이틀 만에 강화도를 떠나게 됩니다. 언제든 몽골이나 중앙정부에 침입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삼필초는 1천여 척의 배에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태웠는데 하급 관료층, 말단 군인, 또 일반 백성, 노비 등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강화도에서 나와 진도 용장성을 거점으로 삼게 되었는데 진도에 성곽과 궁궐을 지었고 조선 중기에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삼필초가 진도를 거점으로 삼은 것은 이 남부 연안 해안 지역이 대체로 풍부한 물산지대인데다가 물산의 수송로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리했기 때문이죠. 삼필초군은 나주, 전주 등 전라도 일대와 남부 지역을 수중에 넣고 남부 연안 지역에 그 세력을 떨치면서 개경에 이르는 좋은 교통로까지 마비를 시켜서 개경 정부에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태가 되자 몽골과 고려 정부의 연합군인 여몽 연합군이 삼필초 진압에 나서게 되는데요. 고려군을 지휘한 사람은 김방경 장군입니다. 김방경 장군의 생애를 쫓아가 보면 아무리 고든 성정을 가지고 있어도 시절이 수상하면 성정대로 살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김방경은 무신이지만 무신 정권에 가담하지 않았고 강화도에 들어가지 않고 육지에 남아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면서 고려를 지켜낸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 몽골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 정권의 권력자들의 이 이기적인 형태에도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김방경이지만 몽골의 재침략을 막기 위해 원종의 명을 받고 몽골의 사신으로 가서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도와 남해안 일대를 침공한 왜구를 격파하는 공을 세우기도 하는데 또 권력가 유천우의 미움을 받아서 좌천이 되기도 하죠. 1265년 김방경은 대장군이 되어서 다시 몽골에 사신으로 가기도 했고 북계 병마사로 있을 때는 몽골에 함락되었던 40여 개의 성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김방경은 몽골에 대한 반감을 접어두고 자신이 생각하는 고려를 지켜내는 길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원종의 명을 받아 삼별초 진압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김방경은 초도사로서 전주 나주를 수복하고 진도로 군세를 집중시켰는데요. 몽골 장군 아해가 고려 장군 김방경의 공을 또 시기를 해서 김방경을 모함했고 김방경은 결국 삼별초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개경으로 압송됩니다. 자, 이렇게 개경에서 문초를 받은 김방경,
어렵게 혐의를 벗어났고 다시 고려군을 지휘해 삼별초를 진압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죠. 자, 이렇게 여몽연합군이 삼별초 진압에 다시 나섰는데 당시 몽골군을 지휘하던 아카이는 삼별초군의 엄청난 기세에 눌려서 싸움을 포기하고 나주로 철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방경은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 하며 계속 전투를 지휘하며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 몽골군은 퇴각해버리죠. 이에 김방경은 삼별초군에 포위되어서 포로가 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군 양동무가 협공을 해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1271년 5월 여몽연합군이 전력을 다져서 다시 삼별초군을 공격했는데요. 김방경을 주축으로 한 고려군 그리고 흔도가 이끄는 몽골군이 연합을 해서 3군으로 편성을 해 100여 척의 승선을 한 후 진도를 공격합니다. 삼별초군 역시 진도의 관문인 벽파진에 병력을 집중시켜 여몽연합군을 막아내기 위한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죠. 여몽연합군의 자군 우군이 용장성 배후와 용장성 동편 난곡으로 쳐들어왔기에 삼별초군이 이를 막는데 집중하는 사이 이 연합군의 중군이 용장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몽연합군의 3군이 나누어서 공격해 들어오다가 다시 협공을 하니 삼별초군의 수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결국 삼별초의 거점인 용장성은 완전히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때 삼별초군이 내세웠던 승하우 왕온과 그의 아들 왕한이 살해당했고 배중손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 1만여 명과 전함 수십 척도 포획당하게 되죠. 이 진도 사람들은 삼별초가 진도에서 패전을 당한 이후 오랜 세월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몽골군은 이 진도민들을 삼별초의 부역자로 몰아서 포로와 노예로 잡아갔던 겁니다. 그 뒤 고려 조정의 노력으로 일부 사람들은 돌아오긴 했지만 몽골로 끌려간 사람들은 몽골군의 말을 키우는 신세로 전락해야만 했죠. 자, 이렇게 진도 삼별초군은 1년 만에 붕괴되었고 삼별초 지휘관인 김통정이 남은 삼별초군을 이끌고 제주도로 도망치게 되어서 제주 항파도성을 거점으로 다시 항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몽골군의 학살과 약탈에 시달리던 백성들, 특히 경상도 남해안의 백성들은 제주도로 몰래 공물을 보내는 등 삼별초의 항쟁에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다시 전세를 가다듬은 삼별초군은 전라도 연해와 충청 경기도의 서해 연안까지 다시 장악을 했고 지방 가나를 공격하고 또 몽골군이 주둔해 있던 경상도 연해 지역까지 공격을 하면서 서남의 해상권을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별초군의 항전이 계속되자 고려 정부에서는 이들을 회유해 보기로 하고 1272년 원종 13년에 한문부사 금운을 보내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쫓겨서 돌아오게 되죠. 금운이 온 것이 원종의 뜻도 있었지만 그보다 몽골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삼별초군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죠. 자, 이에 몽골군을 지휘하고 있던 홍다구가 회유책을 한 번 더 써보기로 합니다. 홍다구는 몽골 침략 부분에서 언급한 적이 있던 홍보건의 아들인데요. 홍보건은 몽골이 고려를 침략해왔을 때 길잡이 노릇을 했던 인물이고 또 이 홍씨 일가는 대를 이어 몽골의 개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튼 이 홍다구는 김통정의 조카인 낭장 김찬과 이소 등을 제주도로 보냈는데 김찬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삼별초군에 의해 처단됩니다. 자, 이렇게 회유가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전투를 개시하게 되는데요. 1273년 4월 여몽연합군은 160척의 전함을 이끌고 제주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몽연합군은 또 세 지점으로 나누어 제주도를 공격해 들어갔는데요. 우군은 애월포를 공격해서 상하두리성의 방어군을 끌어내었고 좌군은 항파두리성의 서쪽 비양도로 들어가 삼별초군 지휘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중군이 함덕포에 상륙해 공격을 퍼부으면서 삼별초군은 힘을 잃고 붕괴하게 되죠. 여몽연합군에 맞서 끝까지 항전하던 김통정은 남은 70여 명을 이끌고 산속으로 들어가 저항하다가 결국 자결을 하게 되면서 삼별초의 항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몽골은 삼별초를 진압한 후 제주도를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았고 직접 관리하기 위해 탐나 총감부를 설치하고 군사용 말을 기르는 목장을 짓게 됩니다.
삼별초를 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김방경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원나라의 일본 원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모함을 받기도 했죠. 몽골에 맞서 마지막까지 싸운 삼별초를 선발한 김방경을 변절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의 생애 전반을 살펴본다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기보다 그 시대 그가 고려 백성들을 위해 굴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마지막까지 몽골에 맞서 항전했던 삼별초, 고려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삼별초의 이 봉기는 반역일 수밖에 없으니 고려사에는 삼별초를 이끌었던 장군들을 반역 열전에 넣어서 반적, 역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고려 왕조 입장에서는 당연한 평가였을 것 같고요. 삼별초의 이 항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평가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별초라는 군대의 탄생 배경과 이들이 대몽항쟁을 하기 전에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무신 정권에 기생하던 군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라며 폄하하는 평가를 하는 이들도 있고 또 개경으로 한도하는 것이 몽골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이기에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하는 쪽을 선택을 했고 또 삼별초의 항쟁에 일반 백성들도 지지를 보냈고 함께 항쟁을 하면서 고려의 자주정신을 보여주었다라는 평가를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100년간 이어진 무신 정권 이야기를 이렇게 몇 편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삼별초의 항쟁이 진압되면서 고려는 이후 80여년간 원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에 접어들게 되어 고려의 백성들은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원간섭기의 고려왕조 이야기 이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